자, 시간을 정하고 나가세요. 협의 좀 하라고. 아니, 같이 협의하세요, 같이. 자. 아니, 협의하게 오시라니까요. 아니, 손님들 오시니까 지난번에도. 도피하지 마세요. 뭘 도피해? 마세요, 예, 도피 행각 하지 마시고. 정신치로 가십시오. 아니, 중요합니까? 회의가 중요합니까? 네. 아,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중요해요, 회의가.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아, 정신 먹고 어때? 아, 정신 먹더라도. 몇 시 속까지 가서 하고 가야지. 몇 시 속까지 안상임이 오신 분들. 아니, 가만있어. 아니, 무슨 소리죠? 사이 진행하는 거예요. 안상임이 와서 보도. 아니. 그럼 여기 상의합시다. 저, 정미하는 위원장님. 아침에 저희들이 동의 요청을 했고. 상금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아니, 저의 국회법을 위반하십니까? 있어봐요. 국회법에 즉시 표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왜 안 하세요? 아니, 표결을 한 다음에 정의를 하셔야죠. 넓은 데서. 아니, 자, 밥을 보시면 동의 전화. 분해 식당 가. 자, 분해 식당 가. 반행시간만 정해서. 아니, 안 됩니다. 왜 바보시다? 점심은, 아니, 점심은 3시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좀 쉬어야지. 아, 뭘 쉴 필요 없어. 이해하죠. 왜 안 돼, 다시. 안 됩니다. 밥은 여기서 가자. 안 됩니다. 시간도. 들어봐. 우리 협의하자고. 5시간 점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간사끼리 협의해서. 아니, 국회는 협의해서 아니 자, 먼저 누가 위반을 했습니까? 국회법을 지금. 아니, 아침에 동의가 있었고, 찬성이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 표결을 안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보세요, 거기에. 네. 이유서를 붙이게 돼 있다고. 이유서 붙여있어요. 이유서 붙여놨잖아요, 서면으로. 서면 동의서 채취해 놨잖아요. 동의서에 이유를 붙여놨잖아요. 서면 동의서 붙여놨잖아요. 동의서만 있지, 이유서 붙여놨잖아요. 서면 동의서 붙여놨잖아요. 이유를 보세요. 시간을 정해 4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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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법사위원들 아닌 사람들이 법사위 들어오면 난 안 들어간다. 그리고 야 우리 저 있어. 이런 말에 이거 술 마시고 와가지고 이러면 되나 이거 술 마시고 와서 법사위원이야? 야, 이목회는 술 깨요. 술 먹고 하지 말아요. 어? 야, 군의 식당으로 오세요. 군의 식당으로. 아니, 이런 길을 막. 아니, 열린 데다가 나 술 먹고 다닙니까? 아, 여보세요. 지금 이목회에 술 취해 오셔가. 술 깨다 가자. 지금 술 취해 오셨잖아, 저 이목회에. 가서 확인하세요. 금검진이라 그래. 확인해봐요. 아, 가, 확인하세요. 금검진이라 그래. 가서 본인이 인정했어요. 본인이 왜 나는 넘술 먹는 걸 왜 그러냐고 인정했어요. 본인이 가만 맨날 먹이 이상한 사람 하더만요. 본인이 인정해놔요. 왜 술 먹고 다녀 낮에 술 먹고 다니 씨. 응?